지금도 한승. 네, 청주 FC가 지난 경기에서 또 엄청난 장면이 나왔었잖아요. 바로 이동현 선수가 네. 해트트릭을 기록했었습니다. 완전 첫 번째 골 정말 깔끔한 마무리. 이동현 선수였습니다. 네, 정말 기술적으로 잘 넣은 모습이었고요. 뒤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받아서 넣은 아주 기술적인 골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결국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자 K3에서 잘 나오지 않는 물론 어느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해트트릭을 볼 수 있는 진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 지금은 세 번째 득점 장면이고요. 아 트래핑이 너무 좋았죠. 이게 거의 순두부 트래핑으로 네. 잘 잡아놓고 또 왼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해트트릭 주인공 청주FC의 이동현 선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이동현 선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. 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 기분이랑 또 팀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줬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골을 굉장히 오랜만에 넣게 돼서 사실 팀 동료들도 다 축하를 많이 해줬고요. 또 팀 동료들이 또 패스를 잘 줘서 제가 해트트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아, 또 겸손한 발언. 따로 팀에서 챙겨주는 건 어떤가요? 그냥 축하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건 여담인데 지난 경기 유재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세레머니를 했습니다.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이번에 저희 코치님께서 등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세레머니를 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코치님께 축하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그 딸 낳으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. 또 이제 더 이제 아빠가 되었으니까 이제 축하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은 살짝 인터뷰하면서 멈췄었지만 필드에서 또 야생마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자 나는 축구 선수로서 이런 장점이 있다. 본인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장점은 좀 뒷공간 침투를 많이 하면서 좀 스피드를 많이 보여주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스피드가 장점인 이동현 선수. 마지막으로 앞으로 축구의 선수로서의 목표를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축구를 하고 나서 K3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더 이제 발전을 해서 프로 선수에 가는 게 꿈입니다, 제가. 네, 앞으로 꿈 꼭 이루길 바라겠고요. 청주FC의 이동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평택시티즌의 이한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한빈 선수 올 시즌 주장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 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보통 주문을 해주시나요? 일단 저희 팀 구성원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좀 나이 많은 형들보다는 좀 중립인 제가 좀 위아래 교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평택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때마다 항상 이 이한빈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지난 경기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그렇고 경기할 때 어떤 점에 보통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나요? 일단 제가 작년에는 수비수를 봤었는데 올해는 공격수를 보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에 좀 욕심이 있고요. 그리고 꼭 팀의 승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선수로서 개인적인 희망상 바람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선수로서. 선수로서요? 네. 일단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. 뭐 더 나아가서 좀 K2나 K1에 올라가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평택이 비록 지금은 시즌 최 하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평택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주장으로서 네. 평택을 믿고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시즌 성적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 경기력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남은 경기도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팬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홈 경기 때 꼭 응원 오셔서 저희가 승리로 꼭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